네, 안녕하세요. 신화평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2년도 이진경 교수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제 수업을 한번 모집하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제가 한 팀씩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갈까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에게도 그게 이 선택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금요일날 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수업의 컨셉은 불금엔 철학, 불금엔 철학이라는 컨셉으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기획은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로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또제 개인 사정상 제가 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책 다음으로 또 다른 어떤 철학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어쨌든 올해 목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이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저도 자꾸 이렇게 철학 공부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매년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함께 거의 회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고 이렇게 한번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준비하다 보면 저 역시도 매년마다 좀더 새롭고 좀더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또 제가 또 알게 된 것들을 더 덧붙여서 이 책에 좀 빠져있는 이제 어떤 뭐 학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어쨌든 좀 다른 뭐 거의 교재는 늘 똑같지만, 하지만 진행되는 방식은 다 조금씩 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오실 건지. 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사실은 이 팀이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뭐 3명, 4명 이렇게 해서 가고는 했는데, 이번 수업은 어쨌든 뭐 원래 뭐참그 그전에도 뭐 무료 수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올해는 분명히 유료 수업이라는 것을 어쨌든 공지를 해드리고요. 금요일 날 저녁 일단 8시로 잡아두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불금 8시, 사실 저는 21시가 더 좋긴 한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 가는, 돌아가는 또차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의견을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할수 있으면 사실은 뭐 8시 반, 요 정도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녁 다들 금요일날 여유 있게 드시고,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장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 현장에 오실 수 있는 인원은 한뭐 4, 5명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아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물론 아직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아직은 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모이는 것도 역시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현장에는 선착순으로 4, 5명만 받기로 하고요. 줌으로 또 참여하실 분들, 지방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든 줌으로도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 준비물은 이책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진경 교수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 준비해 주시고, 수업료는 이제 권장 수업료가 있고요. 예, 확정적 수업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권장 수업료는 이제 월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사정이 있겠죠. 학생인 분들도 있고, 혹은 뭐 학생인 건 둘째치고 야, 수업 들어보니까 뭐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로 더 낮게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수업료의 맥시멈은 월 10만 원이다. 그래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차등화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이 수업료를 책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주체성은 거기까지요. 아, 최대 1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욕망이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그 언저리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 신청 인원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최소 인원이 한 3명밖에 안 되는데 무작정 이제 개설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3명 중에 또 2명 정도가 또 그만두시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폐강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명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신청자가 뭐 이번 주말까지 8명이 찼다. 그럼 다음 주에 시작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또 느릿느릿 또 신청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을 시작점으로 보면 좋겠지만, 무리다 싶으면 그 다음 주 정도 시작해도 되니까요. 일단 저는 일단 공지를 먼저 올리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주사위는 던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댓글에다가
신청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제가 이제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다 문자로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 영상 안내 글에다가 아니면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그 연락처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현장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이에요. 홍대 그 근처 있죠?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 또 구분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현장 참여로도 받고요. 그리고 아니면 줌으로도 난 줌으로 계속 좀꼭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고등학생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예, 역시 뭐 50대 괜찮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60대 가능합니다. 어쨌든 오히려 다양한 생각들 각자 또 읽고 수업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들 이걸 꼭그 여러분이 궁금한 걸 저한테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내공도 무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되게 좋은 답변을 해드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 팀원들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굉장히 또 현실에 접목되는 또 철학적인 이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접목되는지들을 오히려 현실에 좀 이렇게 경험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2시간이에요. 2시간 8시부터 일단은 10시까지 하는 걸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뭐 간절하게 간절하신 분이 사실은 뭐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수업 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바로 수업 개설해야지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유심히 고민을 합니다. 골똘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소화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 책만 주구장창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워낙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언저리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저 정도, 아, 난저 사람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오시면은 오히려 또 제가 또 배우는 마음으로 매주 질문을 저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읽다 보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광고 마칠 테니까요. 광고란가요? 그렇죠. 광고 말 공지 마쳤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